4.2 루핑 앤 리스트입니다. 마찬가지 예제가 나와 있어요. 이 예제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2 루핑이에요. 첫 번째 예제를 같이 볼까요? 먼저 import random을 가져옵니다. random을 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왜 이름을 조라고 붙였는지, 조보다는 그냥 len 뭐 id라고 그럴까요? id 여기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random 혹은 len RAN 그죠. 랜덤을 가져와서 랜덤 레인지입니다. 요 레인지에서 1000 했으니까 0부터 1000 사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num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을 append, num의 append라고 합니다. 지금 몇 개죠? 총 1000만 개군요. 1000만 번 걸쳐서 랜덤한 숫자를 뽑아서 여기 담는 거예요. 요거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numbers 할 텐데 요걸 1000만 개를 다 출력하기는 그렇고 뭐 줄여서 100개 정도만 출력해보겠습니다. 요런 결과 나와요? 그러네요. 요걸 안 가져왔네. 요 위에서부터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랜덤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어떤 숫자들 랜덤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단계를 줄 수도 있어요. 0부터 1000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마찬가지 똑같죠? 디폴트 값이 0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900을 준다. 그러면 90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만큼 실행시켰어. 요런 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값들인지 보이시죠? 스텝도 줄 수가 있습니다. 스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큼 스텝을 준다고 볼까요? 그럼 어떤 값이 나올까요? 요것도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값이 나오나요? 자, 요런 단계 그죠? 10만큼 스텝. 요걸 스텝이라 그래요. 맨 앞에 있는 거900 이게 스타트 값이고 스타트 end step 그죠? start end step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전으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요걸 이게 좀안 좋다고 볼수 있는 것이 일단 이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 요만큼이 1000만 개 인티저 1000만 개가 1000만 개의 인티저들이죠. integers are stored in memory. 메모리를 공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1000만 개의 인티저. 인티저 하나가 예를 들어서 16비트다. 그러면 16비트 곱하기 1000만 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1억 6000비트가 되겠네요. 그죠? 32비트라고 한다면은 인티저 32비트라고 한다면 또 3억 2000 만 비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 이렇게 바꿨어요. len 해서 num 해서 total equal num 된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는 오직 하나의 그러니까 인티저가 예를 들어서 32비트라 그러면 32비트만 찾아야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왜냐니까 이전에 했던 값을 끊임없이 갱신을 하잖아요. 요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 훨씬 더 깔끔하죠. 근데 요것을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 컴프레헨션 LC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면 리스트 컴프레헨션, 리스트 컴프레헨션. 요걸 리스트 컴프레헨션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왜냐니까 리스트 컴프레헨션을 리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토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티저를 지금 필요하는 거죠. 인티저.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헨션보다는 다른 거 그냥 펑셔널로 바로 할 수도 있겠네. 펑셔널. 지금 요 경우 토탈 요만큼 가져오고 그래서 포 레인지 요만큼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 리스트 컴프레헨션이 마치 요렇게 하면 꼭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돼요. 왜냐니까 보다시피 에러 메시지 뜨죠. was not closed.
돼 있는데 요거 좀 오류 메시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파이썬이 이전 다른 언어들 러스트나 엘릭스나 요런 언어들에 비해서 에러 메시지가 좀 애매해요. 지금 이 경우 리스트 컴프레헨션은 리스트를 리턴하니까 요런 이퀄 플러스 이퀄 요런 수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에러입니다. 에러. 펑셔널로 하게 되면 펑셔널은 우리가 썼던 게 제일 간단한 게 람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map lambda. reduce도 괜찮긴 하겠는데 reduce가 더 낫겠군요. reduce. 그래서 lambda acc 그다음에 x 가져오고 acc 이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래서 numbers 하고 start value는 0. 요렇게 해주면 되죠. reduce는 from 펑크툴에서 import 하면 되죠. import yes.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equal a print a라고 하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sum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줄까요? 오 보겠습니다. sum 하고 얘도 sum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실행시켰을 때 결과 요렇게 traceback name numbers is not defined. 그렇죠? numbers 할 것 없이 그냥 range를 넣어주면 되겠죠. range 해서 엄청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천만 개쯤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올려보죠. 그러면 요런 결과 print sum 아직 한참 계산하고 있네. 우리가 너무 숫자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개가 아니라 1억 개를 넣었네요. 이렇게 넣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산 다 했습니다. 대략 한 11초 정도 걸렸네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몇 초 걸리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제일 간단한 것은 functional 1 혹은 두 번째 더 간단한 방식 있죠. 더 간단한 방식은 sum 해서 range 요렇게 넣으면 되죠. 천만까지 왔나요? 맞네. sum range 그냥 프린트 해볼까요? print sum range 이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죠? 오류가 떴군요. 요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여기에 제일 간단한 방식은 제일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간단한 방식은 요거. 그 다음은 얘. 어쨌거나 메모리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얘고 메모리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것은 얘예요. 그죠? 세 가지 방식입니다. 자, 다음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글로스리예요. 글로스리. 상당히 지금까지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을 한번 쭉 정리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볼만한 것은 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루프 베리어블. 루프 베리어블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루프 베리어블은 루프 베리어블 이게 루프 베리어블이에요. 이 부분 그죠? 이게 루프 베리어블. 그리고 위에 있는 지금 루프 베리어블 여기 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란 말이 있고 어트리뷰트 있죠. 그리고 메소드라는 표현이 있고 인보크란 표현이 있어요. 요 네 가지 볼까요? 인스턴스와 어트리뷰트가 채플리키 돼서 11번 챕터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11번 인스턴스. 인스턴스는 이서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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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좀 정리를 그림을 한번 그려 볼까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은 자, 전체가 다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이고 오브젝트를 둘로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요만큼 해서 하나 두고 다른 하나 오브젝트는 name이 있고 다음에 value가 있어요. value가 있고 그죠? 이 value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그렇죠? value에 속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중간으로 위치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네요. 쭉 내려올게. 네임은 그냥 네임일 뿐입니다. 다른 게 별로 없죠. 네임은 네임이고 밸류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밸류. 일단 먼저 클래스도 밸류예요. 그리고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인스턴스도 밸류고 variable은 name으로 넣죠. name은 variable 말고는 딱히 있을 게 없네요. 그리고 constant도 마찬가지 name에 들어가죠. constant는 아직까지 쓴 적은 없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또 name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죠? 키워드도 마찬가지 키워드 네임에 들어갑니다. 다 네임들이에요. 그리고 밸류에 들어가는 거는 클래스나 인스턴스. 그죠? 그리고 예, 이거 두 개.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펑션인데 펑션은 펑션에 클래스가 포함이 돼요. 그죠? 따로 뭐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밸류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네임이고 두 개를 통칭해서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또 다른 말로 그냥 데이터 이렇게 통칭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 언어들마다 이 용어들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파이썬에서 쓰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간단하죠? 그리고 클래스는 뭐냐니까 클래스 is a function입니다. function이고 which returns instance를 리턴하는 것이 클래스예요. 그죠? instance는 뭐냐니까 instance는 is a set of attribute들과 and method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instance입니다. 그죠? 클래스가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스턴스입니다. 펑션은 뭐예요? 펑션은 사실 everything is a function이에요. everything is a function. 자, 그리고 including class입니다. including class. clas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도 사실상 또 펑션을 볼수 있는데 그러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하죠. 예를 들어서 1은 뭐예요? 인티저잖아요. 인티저 1은 is. 그러니까 1을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죠. 1이라고 하는 것은 instance입니다. an instance of class integer. integer라고 하는 class의 instance예요. 1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흔히 우리가 value라고 표현하는 건데 1그 자체는 function입니다. is a function which returns 1. 그러니까 1을 evaluation 하면은 1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1그 자체도 function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input이 1이고 그러니까 of which input is 1 and output은 다른 말로 말하면 return입니다. return also 1. 그게 1이에요. 1이라고 하는 것이 펑션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이두 가지 의미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도 볼 수가 이것도 사실이고 첫 번째 문장도 사실이고 두 번째 문장 1이라고 하는 숫자 1은 그 자체로 펑션을 볼수 있는 것이 그것의 인풋은 1이고 아웃풋도 1이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1을 보고 1을 읽고 그런 다음에 1을 리턴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베리에이션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트리뷰트과 메소드들의 세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서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임이 저장되는 공간이 있고 네임 각각에 할당되는 밸류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고. 그죠? 베리어블. 뭐 펑션 네임도 마찬가지. 펑션 네임도 네임이고 클래스 네임도 네임이에요. 네임. 등등. 요것들이 다 네임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얘들은 다 value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펑션이나 인스턴스나 클래스나 다 그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런 개념입니다. 뭐 딱히 어려울 개념 없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듈. 모듈은 파이썬은 파일 자체가 모듈입니다.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모듈. 그래서 다른 파일에 정의된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서 쓰려면 import 문장을 썼었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to which a variable can refer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말하는 그 value 이게 value를 오브젝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언어에서는 name과 value 두 개를 다 합쳐서 그냥 오브젝트로 표현하는 언어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이걸 파이썬 방식으로 한다면 그냥 데이터로 갈게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는 name과 value, value는 오브젝트, 그죠? 파이썬은 name을 지금 variable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불린 알지브라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았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A not A and B. 요거는 not A or not B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이게 불린 알지브라입니다. 그죠? 요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그죠?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중학교 1, 2학년 수학 시간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comparison operator도 우리 공부를 했었고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죠?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truth table도 봤었고 여기 있던 내용들 보시고 다 하나하나씩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infinite loop는 무한 루프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indefinite iteration과 루프는 비슷한 말은 이죠. 그죠? 거의 같은 말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자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게 iteration입니다. 그리고 이게 루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만큼이 다 루프죠. 루프이고 루프 내에 이트레이션이 이게 이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루프와 이트레이션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오브 어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는 것은 네임과 밸류를 서로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표현합니다. 혹은 어자인먼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 is assignment 이거 which is to connect a name and a value 하나의 name과 하나의 value로 서로 연결하는 거 이게 initialization 여기 있는 것들 이름들 중에 어느 하나와 그리고 여기 있는 value들 중에 어느 하나로 서로 연결하는 것이 initialization이에요. 루프 variable 다 했죠. 여기 있는 내용들 아마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